똑바로 안 뛰어! 점점 속도 느려지지? 정신 똑바로 차릴 때까지 연병장 100바퀴 뛰고 와! 감히 총기함 열쇠를 잃어버려! 이건 100% 어떤 자식이 장난치고야. 내가 잡는다. 내가 찾는다, 씨! 빠져갖고 말이야. 감히 졸다 총기함 열쇠를 잃어버려! 자식이. 뭐야? 아니, 아침부터 누구야? 뭐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추워. 설마 그때 내 주머니?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연병장 100바퀴까지 돌렸는데 이제 와서 내 실수였다 그러면 저 자식이 미쳐 날뛸 텐데. 준성, 100바퀴 다 돌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저, 이제 내무반에 가서 쉬어. 아닙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총기함 열쇠 제가 반드시 찾아냅니다. 저 자식 독이 바짝 올랐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아니, 그거 잃어버린 걸 어떻게 찾나? 응? 힘들 텐데 내무반에 가서 쉬어. 이건 어떤 자식이 분명히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숨긴 겁니다. 그게 제가 그 자식 제가 반드시 찾아냅니다. 아니 김본대장,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아니 야, 무슨 소리야? 걔는 아무 잘못이 없어. 김본대장. 아니 걔는 왜 이리 시끄럽노? 저 그게 제가 총기함 열쇠를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총기함 열쇠가 없어져? 와, 그게 없어지노? 와! 황소희님, 어제 당직 아니었습니까? 예, 제가 잠시 순찰 도는 사이에 김문대장이 졸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이 끝나나? 며칠 전에 열쇠도 비싼 걸로 교체한 거 모르나? 어이? 니는 말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군기교육대가 준비하거라! 행복할 그게 아니고! 군기교육대?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야, 그럼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저 먹이려고 지금! 가만히 있어. 행복원님, 아무리 그래도 군기교육대 보내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소대원이라고 편드는 겁니까? 분대장이나 되는 자식이 군기가 빠지가 되는 거니까는 돈벌이로 보내야 됩니다! 너가 이렇게 소란스럽나? 정신! 김부대장 절마가 어제 근무 중에 TV 자다가 총기함 열쇠를 잊어버렸답니다. 뭐? 근무 시간에 잔 것도 모자라서 총기함 열쇠를 잃어버려? 예, 그래가 군기교육대 보낼 참이었습니다. 군기교육대는 무슨? 영창 보내. 당장 영창 보내! 영창! 이 일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아이씨, 돌겠네 진짜. 저 중대장님, 저 그래도 김문대장 영창 보내는 건 좀... 시끄러워 임마! 너 지금 니네 소대원이라고 편드는 거야 뭐야? 어? 뭐야 임마, 빨리 가서 영창 갈 준비해! 이 전시 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빨리 안 나가! 빨리! 빨리 안 나가! 일이 너무 커졌어.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하, 미치겠구만. 저 김분대장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고맙게 어마어마하게 양심에 찔리는구만. 이제 와서 열쇠가 내 호주머니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미치겠네.
지금이라도 얘기할까? 아니야, 이미 늦었어.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숨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밤을 골딱 샜더니 이 상황에서도 졸음이 몰려오는구만. 깜빡 졸았구만. 안에 사람 있다. 곧 나간다니까. 나 황소희야. 아니 도대체 어떤 자식이야? 너 뭐야? 너 누구야? 나? 난 네 양심이야. 양심? 아니 근데 웬 털이 그렇게 많이 나 있어? 이거? 너 때문에 김병장이 영창 가게 됐잖아. 그래서 네 양심이 털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해. 안 돼. 그거 못해. 이미 늦었어. 비겁 만나기 더러운 놈. 그럼 난 이만 떠나겠어. 그럼 넌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되느냐? 양심 없는 놈이 되는 거지. 영, 원, 희. 어! 안 돼! 안 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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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나 때문에 죄 없는 김병장을 영창에 보낼 수는 없어. 이건 비겁한 짓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막아야 돼. 당장! 조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영창 와서 반성 많이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 가봐. 스톱! 스톱! 정신! 정승! 뭐야 너는? 중대장님, 이번 일 다시 한 번만 제고해 주십시오. 김분대장 평소에도 정말로 모범적인 병사였습니다. 이런 일로 영창까지 가는 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럼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영창 갈 테니까 김분대장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정말? 아니야 김분대장, 다 내 탓이야. 김분대장은 잘못 없어. 중대장님, 당직상 아닌 제가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나 아닙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거 전부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게 맞습니다. 소장님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내 잘못이라니까. 다 내 탓이야. 왜 이러십니까 진짜? 다 내 탓이라고. 내 탓! 중대장님. 중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 영창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러십니까 진짜. 일어나십시오. 주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자식아. 이 나라 군인에게 책임이 있고 전 당직 사원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한 바 제가 꼭 영창을 가겠습니다. 김분대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김분대장은 무죄입니다. 마치 전래동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 전래동화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참 전우가 기쁘구만. 아주 감동적이야. 그래 알았다. 그럼 영참 같이 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당직 부사관이 잘못을 했으면 당직 사관도 책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영창 가. 중대장님. 중대장님! 잘하셨습니다. 군인의 정의는 전우에 있으며 제가 지키라는 그 정의 너무 가혹해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소도야! 너 누구라고 자식아! 중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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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님!
진짜 이러실 필요까지 없는데. 그러게 말이다. 사단장 돼야 되는데 오점을 남겼구만. 그나저나 저 이번에 소대장님한테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마크야, 소대장으로서 본분을 다했을 뿐이야. 응? 감사합니다, 소대장. 그렇게 그동안 쌓여왔던 김분대장과 소대장님의 앙금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 이런 미친 자식아, 대출 안 받는다고 자식아! 뭐? 너 어제 전화한 그놈이지? 잠깐, 시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김분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지금까지 소장님이 지금까지 저 속이신 겁니까? 아니야 김분대장 오해야.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방금 한 거야. 나도 방금 알아. 잠깐만, 쟤 이러 시킵니까? 진정해, 진정하라. 김분대장 진정하라. 운전병 자세요. 운전병 가만히 계십시오. 위험하다. 운전병 어디를 가십니까? 당신이 오십시오. 매장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그만해. 빨리 운전병. 위험하다고. 운전병 자세요. 빨리.